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단입니다. 여기는 파리 모터쇼가 열리는 현장이고요. 4년 만에 모터쇼에 다시 왔습니다. 4년 만에 돌아온 파리 모터쇼는 굉장히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예전에는 이 파리 모터쇼가 그래도 글로벌 세계 최대 규모의 모터쇼 중에 하나로 전 세계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여기에서 모였었는데, 지금 간단히 정리하자면은 프랑스 브랜드 스텔란티스하고 르노, 뭐 푸조, DS 이런 브랜드들하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중국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 푸조 같은 브랜드들이, 프랑스 자국 브랜드들이 들어와 있고요. 오늘 오전에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여기 방문했다고 하니까 뭐 모터쇼를 어떻게든 자동차 산업을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들은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 모터쇼가 사실 지금 같은 날 벤츠나 뭐 BMW 이런 데들이 참가를 안 했고, 벤츠 같은 경우는 EQE SUV 행사를 파리에서 하면서 여기 모터쇼에 참가한 기자들을 싹 데려가는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모터쇼에서 안 보여주고 그냥 따로 행사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모터쇼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고 많이 줄어들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일단은 프랑스에서 볼 수 있는 차들 여기에 굉장히 전시를 잘 해놓고 있고요. 이 차들을 대부분 전동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징적인 거는 이 전동화가 사실 2018년에는 뭔가 구호처럼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실제 전동화 모델을 판매하고 있고, 세대가 바뀌어서 2세대로 넘어가면서 뭔가 다른, 좀 기존의 실험적인 것과 다른, 실제로 판매하고 사용하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잘 만든 제품들을 내놓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런 곳 보면은 여기는 BYD 중국 차 회사예요. 지금 부스 규모가 바로 옆에 있는 푸조나 시트로엥하고 비교해도 뭐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큰 부스를 만들고 있고요. 이게 BYD의 오토3라는 모델이군요. BYD 중국 차들이 이렇게 중국에 진출하려고 열심히 나오고 있는 거는 뭐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얼마 전에 들렀던 덴마크 코펜하겐에도 샤오펑이라는 회사가 체험 부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전시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중국 차의 약진, 이거는 유럽에서는 정말 엄청난 추세로 지금 자리 잡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차들 보면은 이게 와 테슬라야? 아이오닉 6야? 어이 진짜 아이오닉 6랑 많이 닮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BYD의 기술력이 이제는 만듦새 이런 것들이 상당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이상하게 진짜 아이오닉 6랑 굉장히 닮았네.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의외인 거는 아이오닉 6보다 이쁜 것 같아요. 이건 좀 꽤 의외의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더 예쁘지? 신기하다. 이 모터쇼 되게 재밌는 점 중에 하나가 매우 좁아요. 뭐 부산 모터쇼보다는 큰데 그래도 전시관 3개만 가지고 딱 하는 그런 모터쇼가 돼서 굉장히 규모가 작다는 느낌이 듭니다. 중국 브랜드 BYD 같은 브랜드들하고 나머지 다른 이제 작은 브랜드들, 이런 브랜드들이 같이 나와서 전시장을 꾸미고 있고요. 6전시장에 르노가 있는 곳으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6전시관이고요. 르노가 메인 무대에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에요. 먼저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거 이고라고 되어 있죠. 이건 전기차 브랜드인데 독특하게도 독일 아행공대에서 만든 겁니다. 거기서 만들어서 쉐어링하는 용도로 이렇게 젊은 차 이런 걸로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브랜드죠. 이런 차들을 학교에서 만들어 버린 거지 그냥. 그 뒤에는 알파인, 미국식 발음으로 뭐 알파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알핀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브랜드가 전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사실 저희가 이 알파인의 CEO도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에서 생산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It's something we're thinking about because you know from last week we announced that they're going to be two Alpines very likely. Crossing my fingers, produced in Korea. And if we do so, it might be a good idea to come a little bit before that,
potentially with the A110. So it's something we think about. 굉장히 깜짝 놀랄 일인데 사실 이 차 알파인의 A110 지금 보이는 이 차 같은 경우 굉장히 이쁘기도 하고 작고 고성능에 잘 달리는 이런 차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F1 엔진을 만드는 기술도 들어가 있는 그런 브랜드다 보니까 르노 그룹에 속해 있으면서도 굉장히 고성능의 차, 아주 재미있는 펑카를 만들 수 있는 저력을 가진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런 차를 선보이면서 우리나라에도 이거 들여오면 굉장히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한국에서 이런 거 들어와서 크게 성공을 못하니까 아쉬울 수가 있죠. 네, 한국의 르노 코리아에서도 고민을 좀 하고 있기는 하다고 하고 아, 이 아주 재밌는 이 차를 알파인에서도 들여오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근데 아직은 뭐 잘 모른다고 해요. 여기는 르노의 부스입니다. 르노는 프랑스 최대 자동차 회사죠. 이 르노에서는 오늘 굉장히 새로운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꺼내놨어요. 새로 바뀐 디자인, 새로운 모습,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많이 꺼내놔서 지금 현지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요 차, 포에버라고 부르는 요 차는 SUV인데 르노의 컨셉을 보여주고 있죠. 전기차로 만들었는데 앞에 픽셀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의 아이오닉에서도 사실 이런 디자인이 나오긴 했었는데 좀 다른 거는 저 픽셀이 진짜로 픽셀이 된 거예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잘 가서 접근을 할 수가 없는데 좀 불이 들어오는 데는 조각조각이 따로따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아이오닉 6는 그림만 그렸었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게 아니고 진짜로 픽셀을 집어넣은 모양이고 이런 팬더 같은 데도 보면은 뚫려 있어요. 팬더가 뚫려서 안이 들여다보이는 되게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새로운 해석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더니 진짜로 이런 새로운 차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컨셉카고요. 이 얼룩얼룩한 디자인의 이 차, 이거는 진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이거 되게 난감한데 드리프트 머신이라고 일명 뭐 이름을 붙여서 소개를 했어요. 전기차인데 드리프트 팍팍 달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웃기고도 재밌는 요소가 뭐냐면은 고프로가 곳곳에 붙어 있어요. 여기 헤드라이트 있는 자리가 헤드라이트 아니고 고프로예요. 아주 특이하죠. 그 밑에는 LED가 들어가서 번쩍번쩍번쩍번쩍 빛이 나고 있고요. 사이드미러가 있어야 될 자리 여기도 고프로가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고프로 자동차인가? 되게 진짜로 독특하게 만들었는데 르노5 그러니까 옛날 감성을 굉장히 옛날 르노4, 르노5 이런 차들 얘기를 끌어내고 있어요. 이 르노가 CEO들이 발표를 하면서도 나 어렸을 때 내가 기억하는 차 혹은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처음 샀던 차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과거의 차들에서 자기 차들을 지금 새로운 차들을 끌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과거 얘기하고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차도 우리나라 아이오닉5의 그 과거 포니들 얘기들을 나오듯이 이 차도 90년대에 생산을 중단했던 르노의 5, 르노4 이런 차들의 얘기를 여기서 꺼내내고 있습니다. 저건 뭐지? 앞에 계기판은 너무나 독특하게 생겼네요. 저게 뭔가 픽셀, 계기판까지 픽셀로 만들어버린 아주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저게 드리프트 하는데 뭐가 도움이 되나? 알 수는 없는데 아주 왜 이렇게 만들었지? 역시 프랑스예요. 프랑스는 뭔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컨셉트를 만들어내는 게 진짜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 자 뒤에는 이렇게 생긴 차는 진짜 난생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난생 처음 보는 차를 만들어 놨네요. 리어 램프도 지금 뭐 반짝반짝 하는데 이게 컨셉이라지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컨셉인데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야, 이게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이런 거를 내놓는 용기도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차는 평범해 보이네. 아, 이 정도면 평범하지 뭐.
르노 5 90년대 생산을 중단했던 그 차인데 지금 다시 살려내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느낌으로 보면은 폰이나 소나타의 헤리티지를 이어가려는 그런 느낌을 여기 전기차에서 주고 있는 것이죠. 아, 이런 디자인을 보면 여기 5라고 써 있으면서 이렇게 옛날에 르노 5 같은 차들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우리는 르노 5를 몰라요. 우리나라에 르노 5를 수입한 적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르노라는 브랜드 자체가 우리나라에 생소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헤리티지나 뭐 기억 같은 걸 우리가 갖고 있진 않죠. 근데 이런 르노가 프랑스에서 과거의 헤리티지를 살려서 전기차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굉장히 주목할 만한 대목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 자동차들 회사들에서도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뭐 아이오닉 같은 거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